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리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왔는데 한국에 산지 벌써 5년, 6년쯤 되세요. 네, 지금 무역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전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했어요. 네. 그리고 취미로 밴드 활동도 하는데 약간 인더스트리얼 음악 스타일로 연주합니다. 밴드 이름은 로진 프로젝트라고 해요. 지난 주말에 예를 들면 콘서트 했어요. 경순대, 부경대 쪽에서 약간 안드그라운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인기 엄청 많은 것 아니에요. 약간 특별한 취향 있는 사람들만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요클이랑 지금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하게 됐는지. 기획? 어떻게 결심? 일단 케넷이라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소개해 주었어요. 이 브랜드 인스타그램 보니까 재밌게 보이는 스타일 같아요. 그 요클의 옷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느낌도 들어가서 제 음악이랑 좀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해보는 것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느낌으로 한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유명한 브랜드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것. 근데 제가 이런 너무 인기 많은 브랜드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로 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느낌이세요. 그냥 복사하는 거. 그런 똑같은 옷 입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옷 입고 싶으면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느낌으로 요크 이런 특징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못 써요. 어디 거? 삼성 아, 써요. 삼성. 전 화해 있습니다. 남들 쓰는 거 쓰기 싫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휴대폰 좋을 건지 잘 몰라서 그냥 보통 제일 싼 것도 아, 제스. 선택해요. 그래서 오늘 모델을 이제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옷을 입어보니까 뭐 개선했, 이제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나 뭐 아니면은 그냥 솔직하게. 네. 일단 모델 하는 것 그거 새로운 경험이 있으면 가산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이런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것 해본 적이 없어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옷 아주 편하게 입어서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제 느낌으로 그거 완전 겨울 옷 아니라서 추울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때도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 때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옷 그런 위해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만져보면 느낌도 좋아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방수 같은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올때 입을 수 있으면 훨씬 좋죠. 네, 그리고 제 색깔 같은 경우에 제가 보통 제일 좋아하는 것 검은색이나 하얀색만 보통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 말로 뭐 러시아 친구들아 이 브랜드 한번 찾아봐 뭐 좋다 뭐 이래도 되고 Как я уже сказал по-корейски, эта одежда довольно-таки удобная, практичная. Может быть, конечно,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морозов не подойдет, но хотя бы для летнего периода очень приятная и, на мой взгляд, красивая одежда, которую я бы рекомендовал многим. Поэтому ищите в Инстаграме или в Фейсбуке Йоку. Это та одежда, которую я бы выбрал. советовал всем.그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욕한 건 아니죠? 러시아 말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Пожалуйста.